1961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한 물리학과 연구실. 커피나 마셔야겠다. 커피잔을 꺼내다 발견한 물건. 검은색 물체가 담긴 깔때기와 비커였는데. 아, 희한하네. 이게 뭐지? 저기요, 뭐 좀 물어볼게.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요? 오, 이건 말이죠. 여기 뭐 있어요? 때는 1927년. 당시 퀸즐랜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토마스 파넬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. 자, 이 물질은 고체, 액체, 기체 중에 과연 무엇일까요? 그것은 일명 피치라는 물질로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석유 부산물 중 하나였는데, 충격을 가하면 부서지는 특징을 가져 고체로 여겨지던 물질이었다. 짜잔! 보이시죠? 이 깔때기 안에다가 피치를 넣어놨어요. 요게 몇 방울이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피치가 상온에서 아주 천천히 흐르는 액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, 이 말이야. 방법은 간단했다. 바닥이 막힌 깔때기에 녹인 피치를 붓고 굳을 때까지 기다린 뒤 깔때기 아래를 열어 굳은 피치의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이었다. 하지만 문제는 바로 피치가 너무 느린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. 사실 토마스 파넬 교수는 본격적인 실험 전 깔때기 속에 피치를 굳히는 데만 3년을 소모했고, 1930년 10월이 돼서야 겨우 피치 낙하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애석하게도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치는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. 그러던 1938년. 떨어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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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그렇게 염원하던 첫 번째 방울이 떨어졌다. 파넬 교수는 매우 기뻐했지만 다음 결과를 얻기 위해선 더욱 기다려야 했는데. 두 번째 방울이 떨어진 건 그로부터 9년 후. 실험 진행이 느려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계속 기록만 남기던 파넬 교수는 결국 세 번째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. 그 후 그의 실험 도구와 기록 자료는 물리학과 연구실 구석에서 존 메이스톤 교수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것. 뭐야? 이런 실험이 있었어? 이 실험은 계속되어야만 해. 메이스톤 교수는 실험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,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일 때부터 시작된 이 실험은 2차 세계대전을 지나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딛는 순간을 넘어 계속되어 온 것인데, 마침내 1984년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. 자, 그동안 떨어진 속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 피치는 말입니다, 물보다는 200억 배, 그리고 꿀보다는 200만 배나 점성이 높은 액체로 밝혀졌습니다. 아이러니한 것은 1927년부터 2014년까지 총 9방울이 떨어질 동안 피치가 떨어지는 순간을 담당 연구자들 그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다는 것. 피치 낙하 실험은 93년간 진행되며 가장 오래 진행된 실험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됐는데, 이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학교 사이트에서 24시간 생중계되고 있다.